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 발길질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의 연속 발길질은 촛대차기 그리고 복장지르기를 연속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촛대차기는 상대방의 정강이뼈라고 하죠. 이 촛대를 발바닥 뒷부분, 그러니까 발장식, 발아치의 뒷부분과 뒤꿈치로 상대방의 촛대뼈를 가격하는 기술이고요. 복장지르기는 발바닥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차는 발길질인데, 두 가지 발길질 다 정면을 향하는 발길질입니다. 그래서 촛대차기로 상대방의 촛대를 강하게 가격을 하고 그리고 들어서 발길질로 복장을 밀 수도 있고, 혹은 촛대차기로 상대방의 신경을 밑으로 떨어뜨려주고 그 반동을 이용해서 바로 복장지르기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어찰 수도 있는 발길질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도 깐죽 노수민 군과 함께 이 발길질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발 뒤꿈치로 상대방의 촛대뼈를 강하게 차고 들어서 바로 상대방의 복장을 찰 수 있는데요. 이 기술들은 각각의 첫 번째로 히트를 시키고 복장지르기를 찰 수도 있고, 혹은 아래쪽으로 촛대차기를 연속으로 던져줘서 상대방의 신경을 밑으로 떨어뜨린 뒤에 촛대차기를 페인트 모션으로 쓴 다음 바로 그 반동으로 발을 뒤로 올려서 상대방의 가슴팍을 차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발길질입니다. 자, 오늘 이 촛대차기, 네, 복장지르기, 네, 네, 연속 발길질을, 네, 한번 지금 배워봤는데, 네, 어떻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, 이거 제가 아주 잘 써먹는 기술입니다. 네. 아, 실제로 잘 쓰는 기술이에요? 잘 써먹습니다. 아, 그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실래요? 제가 또 이렇게 하나 네. 아, 실제로 한번 쳐볼게요. 지금 깐종 노수민 군이 뭔가 자세가 엄청 좋아졌어요. 여러분들 그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이게 굉장히 그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, 페인트 모션을 할 때도 단순히 속이기 위한 동작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찰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바로 발을 던졌다가 이 탄력을 이용해서 발 그 윗발길질로 바로 올라왔거든요.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, 한번 실제로 건드려서 복장지르기까지 연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니, 진짜 맞으면 되게 아픕니다. 자,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가감 없이 실제로 아픈지 안 아픈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해볼까요? 네. 제 마음대로 들어가. 아, 그럼요. 네. 게 보이나요? 진짜 아파요, 여러분. 아, 그리고 되게 아픈데 기분이 좋은 건 되게 좋은 자세로 지금 아주 그 뭐랄까 기술을 되게 잘 사용을 했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정말로 촛대차기 자체로 상대방한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, 또 촛대차기가 짧고 빠른 발길질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굉장히 견제하기가 어려운 발길질이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견주기를 할 때 자꾸 툭툭 이렇게 건드려서 상대방의 신경을 뺏어주고 그 사이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주먹까지 따라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, 네,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깐족 노수민 군이 너무 잘해서 더 이상 따로 뭐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아니라 깐족 노수민 군이 이 발길질을 혼자 익히기로 어떻게 연습하는지 한번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. 자, 카메라 정면을 보고 촛대 복장지르기로, 네, 한번 좀 혼자 익히게 하는 연습을 보여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옆모습으로도 한번 보여줄게요.
이크. 아, 네, 여러분. 참, 제 제자지만,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흐뭇합니다. 네, 오늘 잘하셨어요. 뭐 더 이상 가르쳐드릴 게 없기 때문에 하산하세요. 아, 네.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제가 청원을 하자면, 촛대차기를 할 때, 이 연속 발길질을 할 때,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아래 발길질을 하고 윗발질로 올라가는 발길질은 이 아래 발길질을 던졌을 때의 탄력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하나, 둘 이렇게 따로따로 차는 게 아니라 촛대차기를 던졌을 때 이렇게 그 위로 힘의 방향이 진행되는 그 탄력을 이용을 해서 들어 올린 다음에 발길질을 하면 좀 더 스무스하게 윗발길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그 기억해 두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오늘 연속 발길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